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호칭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참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우쳐주고 자각심도 넣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약시대에 보면 주로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던 신실한 종들에게 불러준 호칭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또 역대하 8장 14절 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말은 선지자들을 호칭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열왕기하 4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엘리사를 칭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또 능력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밌는 말을 하죠. 피할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그럼 피할이 뭐냐 하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피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모아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 피하다 하는 원어의 뜻은 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도망하다, 피하다, 멀리하다, 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보면
재물 때문에 근심이 생겨서 천국 가기가 힘들어졌던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포기했어요. 돈 때문에. 또 재물의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거죠. 전도서 4장 8절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험과 올무와 환난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자기 정욕을 따라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를 변명해주고 자기를 어떻게 좀 커버해주는 사람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에스겔 7장 19절에 말씀했고 또 시편 55편 23절 보면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 보면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우리는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즘에 얼마나 심합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극성거리고 우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단에 빠져보세요.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예수처럼 믿어지니까 그냥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바치고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험이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해요. 잘못된 영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뇌물을 밝히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뭐라겠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조심하잖아요. 마태복음 참 죄송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확실하게 다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해로운 정령으로 살게 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니까 우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좋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잘 받는 자들이 있어요. 보면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미혹에 빠져요. 또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주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잘못돼 간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이나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고 남보다 나은 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분쟁하기를 좋아해요. 다투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 8절에 아무리 교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의 처는 뒤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짝이면 괜찮겠지 하고 살짝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이야 살짝 나쁜 짓 하면 되겠지, 살짝 하나님 거 도둑질 하면 되겠지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져. 교만.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러분 돈을 조심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되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9절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항상 1등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무조건 1등 나라, 1등 나라 그래갖고 애들이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따르다라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달려가다, 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덕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덕목이 뭘까? 오늘 말씀 의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의를 행하고 사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의와 경건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기초적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결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사는 것.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행위를 비춰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마나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야 나는 최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거들랑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본문 12절에 말씀합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싸우다 하는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이나 위협과 더불어 투쟁하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악의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항상 봉사하는 생활, 전도, 헌신, 드림 모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할 때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교만마귀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악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1장 3절에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싸워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신앙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줬지만 60만 명을 이끄는 영도자로 삼으면서도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을 행할 때만이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투기와 거짓 교훈과 악의 악한 분노와 싸워서 이기라고 에베소 6장 12절 빌립보 1장 13절에 빌립보 1장 30절 말씀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보세요. 사사기 2장 27장 22절에 보면 영적 무기를 가졌어요. 횃불, 빈항아리, 나팔 가지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 영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황금 덩어리를 수천만 개를 갖고 있어도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복을 명하신 게 뭔지 아세요? 빌딩 짓고 돈 수천억을 주고 이게 아니라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것인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입니다. 생명 얻은 자들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도 간증했지만 어려운 사람도 안 된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생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로마서 1장 1절에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겠죠? 첫째, 피하는 생활을 하라.
부에 대한 너무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따르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영생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변화가 오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말.